진짜 이만큼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제가 또 예전에도 저희 어렸을 때 아이돌이라고 언급했었던 바로 그 형님 누나들입니다. 바로 엠플로우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Runaways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엠플로우는 항상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협업한 아티스트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아티스트예요. 2인조 여성 랩 듀오인데 셸미코라고 부르는 이 여성 아티스트들입니다. 이 셸미코라는 아티스트를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요즘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핫한 여성 랩 듀오라는 거예요. 여성 랩 듀오. 사실 여성 랩 그룹도 본 적은 없는데 심지어 여성 랩 듀오라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레이첼 와타시가와 마미코 수즈키로 구성된 일본의 여성 랩 듀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댓글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이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다렸던 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한번 들어봤어요. 일단은 저는 이 비디오를 시작을 하기 앞서서 여기 엠플로 멤버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텔미텔미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나서 엠플로 멤버 전원에게 피드백을 모두 받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엠플로는 저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아이돌과 같았던 그룹이었고 DJ 타코님하고 그리고 리사 누나가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DJ 타쿠님하고 저는 인스타 막팔로우가 됐어요. 그것도 되게 놀랐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리사 누나는 정말 저한테 장문의 응원의 메시지를 막 보내주셔가지고 심지어 저한테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이 누나의 그런 마음이 참 천사 같으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 버벌 형님은 본인의 인스타에 제 유튜브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홍보도 해주셨어요. 사실 이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레전더리한 그룹인데 어떻게 제가 이분들에게 모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랬기도 했고 다시 한번 엠플로우 멤버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당신들의 팬이었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당신들의 팬인 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엠플로우의 음악과 저희 윤형기는 함께 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저는 그때 리액션 비디오 이후에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엠플로우와 셸미코가 함께한 Runaways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아니 진짜 너무 반가운 게 이런 비트박스로 된 비트에다가 처음에 인트로로 올드스쿨 바이브의 랩을 펼치니까 와 옛날 생각이 더 나는 거 있죠? 옛날 엠플로우의 느낌 같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 오~ 맞아 이분 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되게 파워풀함도 느껴지면서도 뭔가 귀에 딱딱 꽂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맞아 이게 엠플로 스타일이지. 엠플로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힙합의 범주에 넣기에는 좀 그 스펙트럼이 워낙 광범위한 팀이라서 이런 느낌은 야 역시 엠플로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비트가 딱 시작되고 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장르 중에 드럼 앤 베이스라고 있었거든요. 약간 드럼 앤 베이스의
전개와 비슷한 느낌이어서 역시 이런 스타일은 엔플로가 아니면은 다른 팀이 표현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나 지금 약간 소름 돋으라 그래. 왜냐하면 제가 리사 누나의 랩을 듣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저는 리사 누나의 랩을 인상 깊게 봤던 거는 How You Like Me Now 였어요. 그때 버벌 형님하고 리사 누나랑 주고받으면서 약간 콤비 플레이로 랩하는 거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되게 워낙 목소리 톤 자체가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섹시한 느낌이 있으신 누나라서 랩을 되게 세련되게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아, 가슴 뭉클해진다 진짜. 아, 평범하게 가질 않아. 도로가 있다면은 직선 코스였다가 커브 길이었다가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었다가 딱 롤러코스터 같은 음악이에요. 아, 이분들의 음악은 아직 살아있어. 뮤직비디오의 컨셉이 약간 TV에 나오는 커머셜 광고의 느낌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TV 광고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독특해요.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쉘미코라는 팀이 어떤 팀이고 그들의 랩 스타일이 어떤지를 느껴보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한 멤버는 되게 좀 힘있고 약간 파워풀한 바이브를 갖고 있으면은 이 멤버는 되게 좀 디테일하면서 부드러운 바이브로 랩을 하니까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에요. 역시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에요. 엔플로는 항상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빠르기면은 트위스타가 해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대단하십니다 형님들 진짜. 아, 진짜 버벌 형님도 안 늙어요. 늙지를 않으셔 형님도. 역시 좋네요. 맞아요, 이거 원래 애니메이션틱한 뮤직비디오가 먼저 공개가 됐었죠. 아티스트가 이제 출연하는 게 이게 오피셜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음악 들으면서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엔플로의 프리즘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그때 미국 힙합 음악에 한층 빠져 있었어요. 물론 간간이 일본 힙합 음악들을 지브라, 드래곤애쉬, 그리고 엔플로까지 들을 수가 있었지만 미국 힙합 음악을 듣다가 엔플로의 프리즘 같은 곡을 딱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엔플로는 그냥 그 당시의 음악적인 바이브가 그분들의 세계관이 지구를 넘어서 약간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우주 음악이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저는 이거는 우주의 힙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런 바이브가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게 일반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아요. 독특한 음악들 중에서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플로가 지금까지 들려준 음악들이 뭔가 실험적이고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뭔가 다른 차원의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너무 많이 이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엔플로 러브스 프로젝트를 쭉 이렇게 보면서 뭐 아티스트들 음악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크리스탈 K도 있었고 보아도 있었고 최근에 뭐 CK도 있었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쉘미코와 이 조합이 저는 좀 더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 올스쿨 바이브가 확 느껴지는 게 요즘 힙합에서 일부 사람들은 올스쿨 바이브를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음악, 흘러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올스쿨이라는 것도 뭔가 표현을 했을 때 지금 2020년에 들었을 때 뭔가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올스쿨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선해서 더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음악적인 창의성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이만큼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